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기 위해 서춘수 군수와 황태진 군의장, 김윤세 인상가 회장 등 내빈들과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군민 등 2천여 명이 함양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에서 2019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였다. 이날 함양군 사회단체협의회 전진대회를 겸해 5,000포기의 절임배추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배추 속 양념을 힘차게 치대며 추위를 물리치고 비릿땀을 흘렸다. 먼저 온몸을 조금이나마 녹이기 위해 몸풀기 체조를 하며 신나는 율동을 하였다. 이어 내빈들이 무대에 올라 서춘수 군수가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김장 담그기 출발을 알리는 배추 갈르기 퍼포먼스를 하였다. 뒤이어 내빈들과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김장 배추를 버무리며 서로서로 격려하였다. 김장 담그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쯤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격려의 뜻으로 축하곡을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마무리 시점에 초대가수 정유군, 김정만, 거창한 등이 노래 선물을 하고 내빈들과 단체 회원, 군장병 등이 자신들이 담은 김장김치 박스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막담금 김장김치로 점심 식사 중 서춘수 군수와 김윤세 인상가 회장, 황태진 군의장 등이 모두가 수고하셨다는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이후 2부 순서로 함양군 사회단체협의회 전진대회 식전 공연으로 더사랑 여성 합창단이 공연하고 정구상 사무국장이 경과 보고를 한 후 올해의 봉사상에 김옥순, 이동수, 허동표, 김금조, 김순옥, 박소현, 양미하님 등이 받고 임현진, 김동재, 송영희, 홍윤진, 허성수, 신정숙, 이순희님 등이 봉사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조협회 이기문, 해병대 함양전우회 박을영, 함양군 모범운전자회 박동훈님 등이 서춘수 군수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황태진 군의장에게 휴천면 새마을회 박정술,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 지회 이순양님 등이 감사장을 받고 함양경찰서장 감사장은 바르게 살기 운동 함양군 협의회 임명희, 법사랑위원 함양군 협의회 배정경님 등이 감사장을 받았다.
계속해서 박영식 공동대표가 대회사를 하고 서춘수 군수 격려사 황태진 군의장이 축사를 한 후 내빈들이 사랑의 김치 5천 포기를 11개 읍면장들에게 전해주었다. 이윽고 사랑의 김장김치를 실은 11개 읍면 차량들이 출발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굿모닝 기산 함양 출발! 모든 분들의 정성들이 가득 담겨서 정말로 이 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이웃들을 따뜻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참해서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오늘 김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김장을 맛있게 먹는 분들은 정말로 오늘 수고한 이러한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 끼 한 끼 맛있게 드실 겁니다. 오늘 정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며칠 전부터 또 장소 준비하고 대추 절이고 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고생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고생이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한양군 사회단체 봉사협의회 여러분,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함양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전진대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올해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우리 박도훈 회장님과 조동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초청받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오늘 김장 나눔 봉사부터 전진대회까지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노명한 교육장님, 그리고 김윤세 회장님을 비롯한 박병호 회장님, 박성웅 회장님, 그리고 장순천 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영재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의원님, 이영근 의원님, 그리고 정현철 의원님, 또 이영재 의원님,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강신택 의원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함양군은 여러분의 힘이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 국민 대화합의 장이 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부터 4월 오도제 단풍나무 사망구리 심기 범국민 기초생활 캠페인, 그리고 산삼축제와 천령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친 함양군과 여러분이 지난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국민의 염원인 2020 함양산삼 엑스포가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자신있게 대규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봉사자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합된 힘으로 함양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의식을 높여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희망 에너지를 키우는 일입니다. 함양군의 참봉사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양 군사라는 생각으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봉사활동에 역량을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는 함양 군민 모두가 엑스포 자원봉사 스포터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상을 이어받아 우리 600여 공무원도 한마음이 되어서 엑스포 준비에 차질 없이 꼼꼼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여러분, 잘해보자고, 잘할 수 있다고 한 곳에 모은 오늘의 마음이 2020년을 지나 영원토록 쭉 이어져
여러분의 역량이 함량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맞아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대회를 성대하게 마련해 주신 박영식 회장님과 박영미 공동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우리 이 사랑의 김치 당근이 또 우리 한남군 자원봉사협의회 전진대회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런 전진대회는 우리 내년에 2020 세계산삼 엑스포 결속을 다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함량인의 저력을 아마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 다 함께 그리 하자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초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올 한 해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동정이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소외된 계층부터 우리 구석구석 우리 여러분들이 이 빛과 소금이 되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아마 저희들 이 남계소인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 비롯해서 우리 많은 우리 함량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2020 세계산삼 향로 에스포를 아마 성공적으로 치러서 우리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를 함께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 소망했던 일들 잘 이루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오전 시간대부터 춤추고 논다는 게 네,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대 한강수래 웃음 주고 정도 주고 사랑
나는 이 밤도 꿈나라.